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TV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불고기버거 탄생 연도와 동일한 92년생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우며 역대 출시된 불고기 라인업을 나열하는 등 누적 판매량 10억 개를 넘긴 K버거로서의 위상을 다뤘습니다. 더불어 7일, 23일, 30일에는 불고기버거 단품 메뉴를 33% 할인 판매하고 오는 22일에는 팝업스토어 불고기랩 922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서울 종로 루프스테이션 익선에서 진행되는 해당 팝업에서는 불고기버거의 과거, 현재, 미래 메시지를 담아 92년생 신진 아티스트와 협업한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고 향후 출시 예정인 한정버거를 선공개할 계획입니다. 롯데리아 부동의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온 장수 제품 불고기버거.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롯데리아의 빅 캠페인에 주목해보세요.